주식 투자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. 때때로 우리는 투자한 주식을 판 후 그 가격이 급등하는 사태를 목격하게 되는데, 이는 모든 투자자가 한 번쯤 경험하는 시나리오입니다. 팔고 나서 올라도 슬퍼하지 말아라는 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믿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주식을 매도하는 결정은 당시의 정보, 시장 상황, 개인의 자금 상태 및 투자 목표를 고려한 결과입니다. 후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결정은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또한 단기적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시장은 항상 변동하고 매도 후 가격 상승은 다음 기회를 위한 배움의 과정으로 삼아야 합니다.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시장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팔고 나서 주가가 올라도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의 기회를 준비하는 것에 집중합시다. 투자는 결국 미래를 향한 길고도 인내의 여정인 것을 기억합시다.